네, 광주 독립영화관에 나와 있는 박지선입니다. 이곳 독립영화관은 재개관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성과 영화의 만남, 아주 특별한 오픈 강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잠시 후 시작을 앞두고, 이제 뭐 거리두기 표도 붙여놓고, 또 이제 화면도 띄워놓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오늘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관계자분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화면도 네. 띄워놓고 준비 중에 네. 있습니다. 보니까 뭐 관객분들도 이제 열 체크하시고 이제 대기하려고 오셨더라고요. 네. 자, 먼저 시내 페미클럽 오늘 진행되는 오픈 강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광주 여성영화제가 진행하는 일상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광주 여성영화제는 매년 이제 11월에 한 6일간 영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는 또 작품 수가 또 워낙 많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관객분들하고 영화인들이 충분하게 대화를 못하고 제가 다음 작품 때문에 이제 좀 상영을 해야 되니까 좀 나와주세요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네 페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관객분들을 찾아뵙게 됐고요. 여성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요즘 또 여성 영화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세상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깊숙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 들어오면서 살짝 보니까 입간판에 오늘 오픈 강좌에 참여해주시는 대화를 나누실 분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오실 분은 변영주 감독님이시고요. 변영주 감독님은 요즘에 또 JTBC에서 또 많은 활약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성 영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또 어떤 입담을 펼쳐주실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보는 여성 서사라고 여성 영상 집단 홍소인 PD님이 오셔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날은 저희 손희정 선생님이 저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영화 평론가시죠. 문화 평론가이신데요. 그래서 그 여성 영화는 과연 여성 감독이 만들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네. 그런데 MBC인데 제2사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옆동네인데 MBC에서도 한번 활동을 해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영주 감독님. 네, 기대합니다. 하실 것 같던데요. 해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나저나 사실 코로나19가 요즘 또 갑자기 이렇게 재확산이 되면서 좀 걱정이 많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객들 무료 강좌이긴 하는데 사전 예약을 다 받아서 거리 두기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영화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독님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이 그 시간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마이크를 돌리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전 프로그램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오히려 관객분들이 많은 소감이나 많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마이크를 대지 않고 익명성이 또 보장된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또 좀 더 활발히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오픈 채팅방으로 진행될 대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나은 새로운 극장 문화 오픈 채팅. 근데 그게 네.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자신의 의견 솔직하게 전달하기도 좋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오늘도 그 방법이 적용이 네, 되는군요. 네. 자, 만약에 오늘은 못 오지만 다음에 함께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광주 여성영화제 SNS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몇 자리 안 남았거든요. 2강, 3강도 거의 곧 마감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빨리 네, 광주 여성영화제 홈페이지와 SNS에서 사전 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인원만 거리두기 원칙 하에 이 오픈 강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요즘 이제 또 여성 문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호기심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시내 페미클럽에도 또 관심 가져주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네, 요즘에 극장 극장에 오시기가 사실 편치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극장 그나마 안전하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극장에서 하는 일, 또 광주 여성영화제에서 하는 일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것도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11월 광주 여성영화제 기대해 주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그때 또 오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여성영화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 이런 자리 흔치 않습니다. 이 독립영화관에서 이렇게 준비 중
아니고 앞으로 2회가 더 남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하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